아, 너무 잘하네.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사실 면접 때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2학년 전유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라는 큰 목표가 있어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대학교에 와서는 뭔가 해이해진 느낌이 들었었는데 의대생 TV를 보니까 의대생분들이 되게 바쁘실 텐데도 열심히 촬영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과 함께 하면 나도 되게 새로운 자극을 받고 열심히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대생으로서의 좀 현실적인 생활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대생 브이로그를 많이 찾아봤는데 뭔가 완벽하신 분들이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 공부하다가 힘들면 침대 가서 자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막 16시간 공부하고 그러던데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아, 염이라고 했어. 다시 할게요. 아, 귀여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이번에 본과 3학년으로 올라가는 박진우입니다. 시험 끝날 때마다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외에도 넷플릭스 드라마도 정말 웬만한 거 다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의대생 시점에서 바라본 뭐 넷플릭스? 아니면 영화 이런 리뷰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6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의대생 TV이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 남은 의대생활 2년을 더 보람차고 윤택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기 위해서 의대생 TV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많이 찍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조은정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반수할 때도 공부 자극도 받고 또 대리 만족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어서 이 채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과생답게 발랄하게 하지만 의대생답게 여전히 치열하게 그런 브이로그를 찍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영상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본과 3학년 올라가는 함경우입니다. 이번에 의대생 TV 2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지금 설레고요. 2020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TV 화이팅! 아, 마지막에 발음 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예과 2학년 이승현입니다. 제가 의대생 TV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조금 운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의대생 젤리씨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젤리씨가 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루형 채널로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대생 TV 2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대생 TV에서 해보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는 전국 의대생 캠퍼스 자랑인데요. 이것은 많은 의대생들이 캠퍼스를 옮기고 또 병원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는 잘 모르고 지원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제 일상 같은 것들을 담은 브이로그들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미드를 굉장히 즐겨보고요. 음식 같은 것은 사실 해먹기보다는 사먹는 것을 좋아해서 요리 브이로그는 보여드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됐어. 잘했네. 잘하네. 오케이. 좀 어색한가요? 괜찮은데?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잘하는데 이제.